나한테 서방님 피하셔요라고 했어. 내가 다칠까 봐? 아니면 내가 죽을까 봐 무서웠어? 아니,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도대체 왜 날 서방이라고 부른 게요? 아, 이제 보니 내심 나를 서방 삼고 싶었구만. 내가? 그쪽을? 서방 삼고 싶어 한다고? 별 해괴한 소리를 다 듣습니다. 도련님한테 시집 갈 바엔 내 차라리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어. 근데 이를 어쩝니까? 내 전에도 말하지 않았어. 난 혼인은 관심이 없습니다. 내 신조는 뭐랄까? 연애는 필수, 혼인은 선택? 이랄까? 그래서 팔도에 정인을 두고 있습니까? 연애를 한시도 쉴 수가 없어서? 내가 팔도에 정인을 두고 있답니까? 예!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지요? 내가 모를 줄 알았습니까? 그래서 그랬구만. 그래서 능근이 여인들이 나를 짐승부두 까칠이 되겠구만. 근데 낭자는 그런 나를 왜 서방 삼고 싶을꼬? 고의가 아니라고요! 나도 모르게 실수로 그만... 실수로? 이제야 기억이 나시는구만. 나보고 분명히 서방님 이라고 애쓰렸다. 낭자,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오. 그리 헛말이 나온 것은 필시 낭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나를 서방감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말이지, 내 비록 비혼의 삶을 살고자 했으나 낭자가 그리도 나를 서방 삼고 싶다면 말이지. 연준 노래님처럼 보였나 보지. 그러니 서방이라고 했겠지. 아무렴, 내가 비혼 나부랭이를 보고 그런 헛말이 나왔을 리가. 내가 연준 두령으로 보였다.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연준 두령 생각? 사내가 조잔하긴. 참말이요? 연준두릉도 지금쯤 자기를 기다리는 두 여자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아직도 임금님 생각만 하고 있을까? 뭐 그 생각을 했어. 아무튼 고맙습니다. 피난가라 일러준 것도, 오늘 우릴 구해준 것도. 고마운 건 고마운 것이니? 참으로 고마우시오? 보면 이번엔 참으로 그대 입술을 한번. 또 낭자, 난 그렇게 진지한 사람이 아닙니다. 낭자가 연준 도령을 연모하는 것 같은 그런 무거운 감정은 내게 오히려 부담스러울 뿐이지. 내가 원하는 것은 말이오, 그대의 뜨거운 입술이라고 하면 돼. 도련님은 잘해주려 해도 도저히 잘해줄 수 없는 저질, 무례한, 남봉꾼. 저질, 무례한, 남봉꾼. 한마디에 수레를 놓고 갈 터이니 방두늘을 싣고 가십시오. 예. 어딜 가십니까? 대보가 길쭉이기 무섭지. 자. 쫓던 놈들은 마저 쫓아야지. 우린 어쩌고요? 어쩌긴 뭘 어째.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하면 되지. 이제는 칼 쓰는 법도 배우지 않았어. 욕이나 물건을 함부로 흘리고 다니면 쓰나? 난 이 물건을 쓴 적이 없어. 낭자. 나는 낭자가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뭐랬어? 비실한 유생들보단 낭자 한 명이 훨씬 더 믿음직스럽다고 했지. 생각해보면 말이야. 내 목숨도 낭자가 구했지. 나를 연준도령으로 착각하고 우렁차게 피하라 소리친 덕분에 내 우렁캐를 피했으니까. 자꾸 놀릴 거예요? 낭자가 철이 들면 내 낭자 놀리는 걸 그만두지. 가자, 헐! 솔직히 산은 잘 넘어갔는가 모르겠네. 종중이는 몸도 약한디. 가만 보면 참 못됐어. 걱정하지 말거라. 너보단 잘 갈 것이다. 피난민인가? 행색이 영 피죽도 못 먹은걸. 어라? 오는 길에 은혜 남자를 만났어. 부모님과 떨어져 여인들끼리 피난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무사합니까? 애써 말인데 이제라도 임금님 구하는 일은 그만두고 은혜 남자를 지키러 가는 게 어떻겠어? 그리는 못합니다. 나도 우리가 우랑캐를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난 임금님을 뵙기도 전에 죽을지도 모르지요. 순양이처럼. 하지만 난 배운 것 따로 사는 것 따로 할 줄 모릅니다. 평생 나라에 화급한 일이 있으면 나가 싸우는 것이 선비의 도리라 배웠소. 여인이 사내를 따르고 자식이 부모를 섬기고 신하가 임금에 충성하는 질서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섬김을 받았으니 사내와 부모는 여인과 자식을 보호하고 임금과 사대부는 백성을 지킬 의무가 있어요. 나는 임금님을 구하다 죽을 것입니다. 내가 임금을 위해 죽으면 임금께서는 백성들을 지켜주실 것이요. 내가 믿는 것은 그뿐입니다. 같이 갑시다, 광규산. 임금님을 구하러 간 건 아니오. 하면. 백자일도 없이 진짜. 지가 먹을 용돈이 왜 와가지고, 씨. 꽃소리는 멀어질 거야, 씨. 진짜 저 아랫목에는 등이나 따뜻하게 찢어야 되는데, 씨. 그래. 그냥 저거 죽게 내버려두자.
없네. 아직 거기 있지라. 나 네 엄마 아니야. 있구먼. 어머니 어디 가지 마시시오. 그래, 어디 안 가. 여기 있을 거야. 여기 계시오. 미연! 연준 도련님! 도련님... 어찌... 도련님! 도련님! 도련님, 연준 도련님을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뭐, 내가 살렸나? 생각보다 명절이 긴 친구입니다. 연준 도련님 지켜주신 거 저 다 압니다. 연준 도련님은 글 공부만 하신 분이라 싸우면요. 저도 아는 걸 길채는 왜 모르는지 서운하시죠? 일전에 회운낸 날 길채가 누굴 보았는지 생각해보시라 했죠. 연준 도령을 보던걸? 또 그 얘기입니까? 놀랍고 무서운 와중에 제일 먼저 찾는 이가 사실은 마음에 두고 있는 이다? 아니, 낭자, 그 애시당초 말도 안 되는 소리잖소. 세상에 그런 말을 믿는 바보 천치가 어디 있습니까? 장현 도령님을 보던걸요? 나를 봤다고요? 예. 하면 누굴 보았을 거라 생각하셨나요? 아니, 근데 은혜 낭자가 나한테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 눈구니에서 말이지, 회운의 날. 그 오랑캐들이 쳐들어와서 다들 놀란 와중에 말이요. 그때 낭자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에 봤다고 하던데 그랬어? 도련님도 이제 보니 참 시시하십니다. 무서운 와중에 제일 먼저 찾는 이가 마음에 드니라고 어디 경전에 적혀 있답니까? 그 말을 믿으셔요? 참, 무슨... 아무튼 나를 제일 먼저 보긴 봤다는 거지. 낭자가 마음속에 다른 사내가 있다고 우기면서도 그 화급한 와중에 나를 봤다고 하니, 근데 참마 그 마음을 외면하기도 미안한 일이고. 뭐래? 해서 말인데 우리 대승적으로 생각을 좀 해봅시다. 님이란 글자에 점 하나만 붙이면 남이지 않소? 근데 그 님과 남 사이에 뭐가 있는 줄 아시오? 주주와의 섬. 섬이 있지.
낭자가 총 낭자의 속마음을 모르겠거든. 나와 낭자가 주저하는 시간, 섬의 시간을 갖는 것이 어떻겠소? 그 섬의 시간을 갖는 사내와 여인은 지금 당장 마음을 정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당장 인연을 끊을 필요도 없어. 그저 잔잔히 서로를 지켜보고 가끔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 님이 될지 남이 될지를 정하면 된다. 그 말이지. 그럼 언제까지 그 섬을 하는 건가요? 둘 중 누구 하나라도 마음이 간절해지거나 마음이 식으면 깨지는 것이오. 아, 섬 같은 소리하고 있네. 그간 비혼이니 섬인이에 가며 얼마나 많은 여인들을 능욕했을지 내 안 봐도 훤히 알겠습니다. 나도 그리되 할 생각은 꿈에도 말아요. 아니 낭자. 섬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날이 밝으면 떠납니다. 세자저하를 매시던 내관과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오. 난 절대 전하를 포기할 수가 없어. 웬일이오? 낭자가 나한테 인사를 다하고? 아, 낭자 차례가 아니오는구만. 내 불러드리니까. 연준도... 그만두세요, 정말. 근데 말이지요, 도련님은 왜 가는 겁니까? 임금님 구하는 데는 관심도 없다면서요. 관심 없지? 그런데 왜 가는데요? 그 이유가 궁금하시오? 거기로 가는 모양이다. 길채야, 우리도 꼭 거길 가야겠니? 응, 가야 돼. 꼭. 설마 하니 칸이 왔을 리가 없어. 저들이 허풍을 떤 것이겠지. 나 참으로 칸이 왔다면. 이럴 때 오랑캐 사정을 잘 아는 이가 있다면 좋으려나. 아는 자가 하나 있어온대. 산성 오는 길이 험했지? 아니옵니다. 승병이 안내를 해주어 무사히 왔나이다. 그래. 승려들이 이럴 땐 쓸모가 있구만. 네, 좋아. 전쟁이 나니 까까머리 중들이 쓸모가 생겼습니다. 이전에야 양반네들 두부나 만들어 먹이고 종이나 만들어주다가 툭하면 얻어 터지는 일 말고 무슨 쓸모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참 이상하죠? 나라에선 이리도 중들은 무시하는데 왜 중들은 나라에 무슨 난리가 나기만 하면 그 민머리가 번쩍거리도록 목숨을 걸고 나서는지. 이보게! 아이고, 송가옵니다. 이놈의 입이 방정인지라. 목숨을 걸고 산성에 온 것은 칭찬할 만하나 고작 자네들 뿐이라니. 내 적잖이 실망했네. 전하께서 여기 계신데 팔도의 백성들이 어찌 늑장을 피우며 자기 한 몸을 아낀단 말인가.
자네도 처음에 궁에 오는 것을 꺼렸다지. 자네도 산성에 들어오는 것이 죽을 길이라 여겼는가? 아니옵니다. 하며 오랑캐 따위에 당하는 우리 조정을 하찮게 여긴 것인가? 아니옵니다. 우리 전하께서는 백성들보다 몸을 먼저 피하신 만큼 기민하신 분이니 저 같은 놈의 도움 따윈 필요치 않을 듯하여. 죽어! 전하는 필부가 아니다. 전하 깨워서 옥체를 보존하심은 한낱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다. 전하가 바로 조선이고 전하를 지키는 것이 조선의 사직을 지키는 것이거늘 너는 그것을 모를 만큼 하찮은 자인가? 그것을 모를 만큼 무지한 자인 것이냐? 이런 자를 나에게 보였는가? 주셨소. 이 자를 쫓아내 다시는 내 눈에 띄지 않게 죽여버리거라. 정확히 무슨 막말이냐? 그러게 나 같은 놈을 왜 불러들여? 나는 봤네. 자네의 기지로 우리 군사가 양고리와 싸워서 이기지 않았는가? 그래 봤자 원병이 당도하지 못해 다 해산하지 않았습니까? 헛수고를 했어요. 아니요. 그 덕에 시간을 벌어 근처에 숨어든 피난민들이 무사히 피난갈 수 있었네. 자네와 우리 의병들이 수백 백성이 목숨을 살린 게야. 자네가 조선의 사직을 지키는 일 따위엔 무심한 것을 안 해. 그러니 제자 저께는 망발을 한 게지. 허나 백성들은 불쌍히 여기지. 내가 잘못 보았는가? 칸이 왔단 소문이 있어. 물론 확실진 않아. 사실을 보내어 떠보았으나 칸은 진을 순찰 중이라 만나주질 않는다더군. 필시 허풍인 게지. 허나 칸이 온 게 사실이라면 과연 조선 백성들이 무사하겠는가? 칸이 정말 왔는지 왔다면 뭐 때문에 뒤 명나라를 두고도 죽을 위험을 감수하고 얘까지 온 것인지 내 한번 알아보지요. 꽤 궁금한 거 아닙니까? 그림을 해준다면 저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것이며. 저하 기쁘라고 하는 일이 아니오. 세상에 길어져 백해 무익한 게 두 가지 있지. 뒷간 가서 앉아있는 시간이랑 전쟁. 만약 내 쓸만한 정보를 알아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빨리 전쟁이 끝난 쪽으로 써보란 말입니다. 물론이고 말고 하면 말하게. 필요한 건 뭐든. 필요한 거 없어. 량미만 있으면 돼요. 근데 말이지요, 도련님은 왜 가는 겁니까? 임금님 구하는 데는 관심도 없다면서요. 그 이유가 궁금하시오? 나는 낭자 우는 꼴이 무척이나 보기 싫거든. 지금 내가 보기 싫어서 간단 말이에요? 우는 게 보기 싫다니까. 그게 그거지 뭐예요? 그리고 내가 언제 울 줄 알고 미리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엔 내 당부 하나만 합시다. 몽골 병들이 사방을 휘젓고 있으니 강화도에 가 계시오. 오랑캐들은 땅에선 강하나 물에선 약합니다. 그래서 임금께서도 강화도에 화포와 군량을 든든히 비축하시고 원송까지 그곳에 모셨지요. 조선이 다 오랑캐 소굴이 되어도 강화도는 안전할 것이오.
이제 보니 그 섬이라는 게 무책임한 사람들이 내빼기 쉬우려고 쓰는 말이군요. 제 일은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도련님도 관심 없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고생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또 내빼시는 걸 보면.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내 이 달빛에 대고 맹세하지. 강화도에 가 있어요. 이번엔 그대가 어디에 있든 내 반드시 그댈